유럽의 스며치기와 베트남의 스며치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뭐 지나가면서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뺏어간다는 뭐 저도 영상을 많이 봤는데, 베트남의 소매치기는 오토바이의 기동력을 이용하는 굉장히 빠른 소매치기 범들입니다. 근데 몇년 전만 하더라도 소매치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이기는 해요. 뭐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길 쪽으로 차 다니는 쪽으로 보면 무조건 소매치기 당한다.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차고 있는 목걸이도 빼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 자체도 관광 산업이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단속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매치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데다 물건 놓고 다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베트남을 이제 오토바이 천국, 뭐 오토바이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 보는 풍경 중 가장 신기한 게 약간 물결처럼 흘러가는 오토바이 무리, 뭐 이런 오토바이의 물결,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약간 오토바이의 DNA를 약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어린아이 완전 깐난쟁이를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사이에 끼워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네 명? 다섯 명까지는 제가 직접 못본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스쿠터라고 얘기하는 되게 작은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게 성인 네 명이 타고 가요. 근데 이게 타지더라고요. 보통 러시아어라고 할때 우리 출퇴근 시간 얘기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애들 등하교 시간에도 차가 막히는 러시아어예요.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헬멧 쓰고 약간 다 비슷비슷한 오토바이 사이에서도 자기 부모 오토바이를 진짜 귀신같이 찾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오토바이가 거의 한몸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오토바이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오토바이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생계를 위한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통해 출퇴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은 오토바이에 들통 하나 얹어서, 이게 커다란 통 같은데 뭐죽 같은 거 싸오거나 아니면은 뭐 밥을 지어서 그거를 팔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가게고 노점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베트남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베트남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승용차, 이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회사 자체가 베트남에 없었어요.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오토바이를 사고, 뭐 승용차란 이런 거는 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싼 물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사기가 쉽지 않았고 운행하기가 쉽지 않았고. 근데 베트남 정부도 사실 최근에는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도심도 너무 길이 막히고 대기 오염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2016년에 이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하는 빙그룹을 통해서 빈페스트라고 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몇년 뒤에 전기차만 전문으로 제조하겠다라고 해서 전기차 업체로 바꿔요. 나스닥에 상장할 때 당시 뭐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거의 한 3위가 되면서 뭐 베트남의 테슬라 이런 이름으로까지 불리기는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는 이제 이 오토바이 좀 도심 통행량 줄여가지고 이제 자동차로 넘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도시에서는 이 길은 오토바이 다니지 말아라, 도심 통제 구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소비 여력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는 국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제로 뭐 오토바이 타지 마라고는 할수 없지만, 최대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 통행을 제한을 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노이도 그렇고 호치민도 그렇고 지하철이 다 개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외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밥을 사 먹는 밥으로 때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이제 다들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잖아요.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그 오토바이 아까 들통을 하나 얹어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쇼케이스 뭐 이런 거에다가 음식 챙겨서 이렇게 파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다 저걸 누가 사 먹을까 싶기는 한데, 베트남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만한 스티로폼 도시락에 뭐
밥 지끈, 뭐 간장 조금 뿌린 야채 볶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을 굉장히 많이 싸들고 다녀요. 아침도 그렇게 먹고 점심도 그렇게 먹고 심지어 저녁도 그렇게 먹는,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조리를 하지 않는 가정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뭐 옛날에 뭐 사회주의 뭐 배급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도시가스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냉장고가 아직 없는 집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사 먹는 밥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근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저녁에 이제 제대로 한 끼 먹는, 아니면 가족들끼리 가서 먹는 이런 외식 문화도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들도 베트남에서 굉장히 잘 나가요. 뭐 최근에 좀 잘 나가는 곳 어디냐 하면은 두끼 떡볶이 있잖아요. 무한 리필 떡볶이집. 이런 데 문 열면 베트남 젊은 층들이 막 새로 두끼 매장 열었대 하면 아침부터 막 줄을 서서 기다려요. 롯데리아 같은 데도 베트남에서 이렇게 햄버거만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밥까지 같이 파는 현지화 메뉴를 내놔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외식 문화 훨씬 발달돼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저렴한 부분만이 아니라 되게 고급진 레스토랑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글로벌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가 들어온 거는 물론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좀 먹을 때 좀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이렇게 좀 좋은 인테리어 이런 데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단순히 우리나라 레스토랑들이 이제 진출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뭐 특히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다 비슷한 매장으로 매장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조금 한국 기업이다라고 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각 레스토랑별로 뭐 마당이 있고 뭐 풀장 같은 거나 연못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인테리어 굉장히 신경 쓴 이런 곳들에 이렇게 약간 드레스 차려입고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티 문화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내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타겟을 정해서 가느냐를 뭐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한국 식당을 내가 가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베트남은 세계 최대의 로부스타 원두 생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로부스타 원두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건 이제 아라비카 원두를 쓰는 거고, 이것보다 조금 더 진하고 쓴맛을 내는 게 바로 로부스타 원두예요. 우리가 커피 믹스, 뭐 인스턴트 커피, 캔 커피 이런 거 먹을 때 이제 사용되는 게 로부스타 원두입니다. 이게 커피 원두의 맛이 좀 진하고 쓰니까 연유를 타서 먹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은 얼음을 넣고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녹여 먹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베트남에서 이제 뭐 카페 쓰어다라고 하는 연유 커피 굉장히 많이 먹는데요. 이렇게 길거리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다들 커피 한 잔 넣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어서 거의 이렇게 얼음이 녹아서 위에 물이 한 층이 생길 정도로 천천히 마셔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시간을 때우나 싶기도 한데, 그냥 그렇게 먹는 것 자체가 우리처럼 뭐 쭉쭉 빨아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먹는 게 약간 베트남의 독특한 커피 문화 같기도 해요. 그리고 베트남의 좀 독특한 커피 문화라고 하면은 약간 길거리 카페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요. 카페를 할 게 되게 별게 없고 그냥 조금만 목욕탕 의자 놓고 커피 파는 겁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대낮에 길거리 카페에 있는 거는 다 남자뿐이다. 커피 파는 아주머니 빼곤 다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약간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좀 생계를 좀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베트남전 이제 치르고 남성들이 이제 전쟁 다 치르고 돌아왔으니까 좀 몸이 안 좋기도 하고 좀 쉬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여전히 약간 알파맘들이 많아서 애 키우면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이제 돈 버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약간 독특한 문화도 있는데, 베트남엔 DJ 카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발달된 도시 같은 데는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약간 외곽으로 가면 아직까지 있는데, 이게 낮잠 잘 시간이에요. 밥 먹고 이제 낮잠 자는 시간 같은 때 대낮인데 굉장히 클럽 같은 어두운 공간에 약간 우리나라 옛날 다방식 의자 같은 거 놓고 앞에 약간 좀 이쁘게 생긴 언니가 이제 디제잉 하는 이런 카페에 와서 시간 때우는 남성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여기 굉장히 독특하다. 우리 같으면 이 시간에 다들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